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계속되면서 초중고 학교 수가 최근 6년간 180곳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에서 올해 6년간 45만 20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일반 초중고 학교 수는 오히려 181곳이 증가했습니다. 학급 수도 이 기간에 4,525곳이 늘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신도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지부진 등이었습니다.